용자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옹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주도 캠핑 4주차고요. 제주도 캠핑 4주차를 하면서 좋았던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특징! 제주도 캠핑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두 가지 정도만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저희가 밖으로 나가서 한번 소개를 하면서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희가 그 지금 현재 뒤 트렁크 쪽의 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쓰레기 비누 봉지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급하게 만드는 건데, 분리수거입니다. 분리수거.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여기 분리수거가 돼 있어요. 플라스틱이랑 종이류 이런 것들, 캔류 이런 건데, 요걸 왜 보여드리냐면, 저희가 노지 캠핑을 다니고 있는데, 쓰레기 배출은 당연히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되는 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제주도의 특징은 각각 집마다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는 게 아니라, 지정된 장소에다가만 쓰레기하고 분리수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집 앞에다 놓고 간다 그래가지고 쓰레기 차가 와가지고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지정된 장소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를 찾아서 쓰레기를 버리고 분리수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쓰레기 버릴 수 있는 장소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게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뭐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나와 있진 않더라고요. 저희가 못 보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항구나 해수욕장 이런 데 보시면 쓰레기 버리는 데와 분리수거 하는 데가 한 군데씩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심 주변을 보시게 되면 그 가정집들 많은데 밀집되어 있는데 그쪽에 한 군데씩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지금 해변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한번 주변을 몰색을 해서 찾아보고 쓰레기 버리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는 잠시 후에 다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너무 좋아, 뜨겁다. 일단은 저희가 다음 장소를 지금 몰색 중이긴 한데, 몰색을 하기 전에 이 쓰레기부터 좀 처리를 하고 좀 이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이 중간에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제주도에 지금 신호등 있잖아요. 제주도의 신호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주도의 신호등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신호등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을 하시거나 이동 중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황불이 뜬다 그래가지고 잠깐 쓰게 되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네.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편이 좋고요. 지금도 보시면은 네, 신호등이 지금 주황색 분이 지금 깜빡깜빡 그러잖아요. 저게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등이에요. 저런 신호등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요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제차 엄청 빨리 온다. 굉장히 좀 위험하게 생겨 있고요. 저희 지금 일단 쓰레기 버리는 것도 찾아야 되니까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데가 없어요. 거리가 엄청 깨끗해. 네, 거리가 상당히 깨끗한 편이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본인들이 가셔가지고 버리는 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쪽에 있네요. 이쪽에다가 버려야 될것 근데 이것도 여유자라 가지고 버릴 수 있는. 품목들이 정해져 있는 건데, 여기 보여드리면 됩니다. 이 집은 좋겠다, 바로 앞에 있어. 자, 내려봅시다. 자, 여기는 이제 쓰레기랑 분리수거를 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캔, 구철 이런 식으로 써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요일별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거를 버리시면 되고, 또한 가지가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쓰레기 비닐봉지 있잖아요. 쓰레기 비닐봉지를 서귀포에서 서귀포시 걸 구매를 하셨다 그래도 제주시에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통합적으로 쓰레기 공투를 구입을 하시면은 다쓸 수가 있습니다. 뭐 성산에 가든 서귀포를 가든 뭐 제주시를 가든 다 똑같이 통합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일단 쓰레기 좀 버리고 또 하나의 팁을 CCTV 다 있어.
그리고 역시 CCTV도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 그리고 현지인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변가나 이 주변에 보시면은 이 쓰레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시고 분리수거를 하시게 되면은 그분들이 좀 분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요일이 아니더라도 챙겨주시니까 그분들이 계시면은 그분들한테 요청을 하셔가지고 해주시면은 돼요.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고. 그럼 저희 이제 이것도 얘기해. 그럼 뭐? 음식물 티머니 카드 갖고 오셔갖고 그냥 교통카드 되면은 여기 주민 아니어도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쓰레기 버릴 수 있거든. 보통 아파트들 잘 돼 있는 아파트들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티머니 카드를 이용해서 선불 카드,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충전돼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또 버릴 수 있다고 하니까. 캠핑 박지에서 쓰레기 저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다 그럼 그것도 챙겨 오셔가지고 버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일단은 쓰레기 빨리 청소를 하고 나머지 한 가지 팁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청소부터 하겠습니다. 또 얘부터 이거 어레일 아니야? 1인분인데? 플라스틱이랑 비닐이야. 우선 쓰레기 저희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쓰레기 봉투 10리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제주 특별 자치도 이렇게 써 있는데 같은 시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리수거를 하도록 할게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이거는 이쪽에다가 피트병도 포함이죠. 플라스틱을 버리도록 할게요. 아, 그러니까 지금 캔은 매일매일 버릴 수 있어. 캔은 매일매일 버릴 수 있고 그 종이하고 비닐 같은 거라 이런 것들은 요일별로 정해져 있네. 그러면 저희 쓰레기는 다 버렸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제주도 캠핑 하실 때 가장 좋은 점 2점 한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죠, 옹요? 여기는 와이파이가 무료예요. 여기는 인터넷이 공짜입니다. 무제한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응? 엄청나죠? 네. 이 제주도 캠핑을 하실 때 가장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건 무료 박지에서 무료 무료 박지에서 무료 화장실을 쓰고 무료 화장실을 쓸 수 있고 제주도에서는 무료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 어디서 과연 쓸 수 있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요. 무선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긴 합니다. 도시나 이런 데서 무조건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 차박지, 무료 차박지, 그러니까 그리고 명소, 해수욕장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주 가시는 곳, 많이 알려진 곳이라면 무조건 무선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항해도 있는 것 같던데. 항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을 하시면 활용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실제로 박지에 가서 와이파이가 되는 것까지 여러분한테 영상으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을 하죠. 자, 여기는 이제 서귀포 시립 해안공원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잠수함도 운행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잠수함도 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이제 무슨 섬이죠? 새섬. 새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 다리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과연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 한번 차에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덥다. 안에 들어가서 하자. 오늘 날씨가 되게 덥네. 휴대폰을 켜고요. 자, 휴대폰을 켜고 인터넷으로 와이파이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와이파이를 확인해 보면은 여기 보시면 제주 프리 와이파이라고 써 있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들어가시게 되면 그리고 인터넷 창으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네, 크롬을 이용을 하고요. 여기 보면은 제주 특별 자치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합니다 라고 체크를 해주세요. 체크를 해주시고 직접 입력 인증이랑 네이버 인증이랑 카카오 인증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은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으니까 카카오 인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됐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카카오 인증 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그리고 비밀번호 등을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이버 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인증도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이용해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직접 인증 보시게 되면은 간단한 정보들을 기재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고요. 저는 여자 아닙니다. 30대 40대 아니니까 30대. 그리고 국가 지정해 주시고 저는 이제 원래 살고 있는 지역이 인천입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목적은 관광 해야겠죠. 업무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 적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다음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이동합니다 라고 해주시죠. 그러면은 확인이 되면 와이파이 이용하기 이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인증이 완료되면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가 있고 내 주변에 와이파이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 찾기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제주도에 보면 이렇게 많은 와이파이가 존재를 합니다. 네, 이 와이파이 많은 와이파이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가시게 되면 와이파이가 무조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뭐 보면은 천지연 유원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리고 뭐 농구장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웬만한 곳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이파이를 어디서 쓰는지 쓸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캠핑 가서 심심한데 뭐 TV를 본다던가 아니면 인터넷을 한다거나 유튜브를 확인할 수 있다. 영화를 본다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주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제 친구도 모르더라고요. 2년을 살았는데도 모르더라고요. 예. 데이터 무제한이신 분들은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뭐 데이터 무제한이 아니신 분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뭐 한 40대, 50대 정도 되시면은 뭐 데이터 무제한보다는 좀 적당량을 쓰시고자 해가지고 좀 LTE 다 쓰고 나면 3G 엄청 느리는데 요 와이파이는 그래도 3G보다는 빠른 것 같더라고요. 잘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제주도에서 좀 더 있다가 할게요. 네, 그럼 다음 영상은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루사 어떻게든 내려야 되나. Yongja TV.